따자하오 안녕하세요. 마곤의 여행 중국어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거를 배워볼 거냐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정말 이럴 때 당황스럽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중국어를 많이 배우지 않는 상은 상사에게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정말 짧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상황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길 잃었을 때 상황, 하나는 길을 헤맬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준비해봤어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不好意思,我迷路了,可以帮我吗? 자, 不好意思, 실례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我, 저는 迷路了, 길을 잃었어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迷路, 미로, 미루, 미로 비슷하죠? 可以, 뭐뭐 할 수 있냐? 帮我吗? 나를 도울 수 있냐? 마, 의문문. 그래서 不好意思,我迷路了,可以帮我吗? 不好意思, 我迷路了,可以帮我吗? 그럼 상대편이 你要去哪儿? 你, 당신은 要, 뭐뭐 하려하다, 去, 가다, 哪儿? 어디, 너는 어디를 가려고 하냐? 어디 가려고 그래요? 你要去哪儿? 你要去哪儿? 我要去大三巴. 我, 저는 要去, 어딜 가려고 하다. 大三巴, 大三巴가 어디냐면 마카오의 성바울 성당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제가 마카오 명칭을 말하는 게, 제가 마카오 사람이잖아요. 아, 제가 마카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카오에 있는 명칭들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我要去大三巴,我要去大三巴. 그럼 그쪽에서 말하겠죠. 어, 조금 먼데 택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有点远,还是坐的士去吧.有点이 조금, 远, 멀다, 조금 멀어요. 还是, 아니면 坐, 타다, 的士, 택시, 去吧, 가세요. 반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권유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的士, 택시. 자, 우리가 표준어 배울 때 택시 어떻게 배워요? 坐, 出租车, 아닌가요? 왜 的士라고 표현했나요? 이게 외래어잖아요. 택시, 그 외래어가 마카오 오면서 비슷한 발음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택시, 的士, 택시, 的士. 근데 중요한 게 네이버 사진 보면 이게 2성, 4성으로 되어 있어요. 的士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1성이에요. 1성, 的士, 的士. 네이버 사전에서 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세요.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외래어가 들어왔어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코카콜라죠. 可口可乐, 코카콜라, 可口可乐, 可口可乐.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쉬운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봤던 거니까. 이건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혹시 택시 타고 얼마나 걸릴까요? 大概, 多少分钟? 大概, 대략, 多少, 얼마나, 分钟, 몇 분? 大概, 多少分钟? 大概, 多少分钟? 10분 정도 걸려요. 10분钟左右. 자, 10분钟, 10분 左右 정도. 10분钟左右, 10분钟左右. 好的,谢谢. 뭐, 谢谢你, 뭐,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길을 잃은 것보다는 길을 물어볼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请问,能帮我一下吗? 请问, 실례합니다. 能, 뭐뭐 할 수 있냐? 帮我,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一下吗? 한 번. 그래서 해석을 하면, 실례합니다, 저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请问,能帮我一下吗? 请问,能帮我一下吗? 그러면 대답으로 무슨 일인가요? 什么事情?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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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써요. 무슨 일이에요? 什么事情? 什么事情? 我想去观野街,不知道怎么走. 我, 저는 想去, 어디 어딜 가고 싶다. 관예제, 푸나거리. 관예제는 마카오의 또 한 명칭이에요. 마카오 오시면 그래도 꼭 한 번은 가보시길 추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하세요. 不知道, 모르겠다. 怎么走, 어떻게 走 가는지. 我想去관예제. 不知道怎么走, 我想去관예제. 不知道怎么走. 자, 빠르게. 我想去관예제. 不知道怎么走, 我想去观野街,
不知道怎么走. 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는 택시 탄 상황인데 이번에는 버스 타라고요. 저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在那儿坐十路车, 5个站就到了. 在那儿, 저기에서 坐十路车, 坐他的十路车, 10번 버스. 여기는 번을 路라고 해요. 5个站, 5개 역 가면 就 바로 到了, 도착합니다. 저쪽 가셔서 10번 버스를 타시면 5개 역이면 바로 도착합니다. 在那儿坐十路车, 5个站就到了. 在那儿坐十路车, 5个站就到了. 대답으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谢谢麻烦你了, 谢谢, 감사합니다, 麻烦你了, 정말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谢谢麻烦你了, 谢谢麻烦你了.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쉬우신가요?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테지만 사실 난이도는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배워두시면 여행 나가셔서 길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길을 물어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되실 테니까 꼭 외우고 해외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곤의 여행 중국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